예, 귀한 새벽 우리 레위기 말씀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지 어,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원래, 원래 레위기의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 주셨고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예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불로 제물을 모두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불소시개나 무슨 그 부싯돌 같은 다른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게 안하라라는 하라,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9절, 12절,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계속 명령하고 있죠. 구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로 불, 불로 함께 하시며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셨고요. 갈멜 산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불 불로써 그 능력을 보이고 임재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성막의 안과 밖에서 계속 타고 있는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재단의 불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희생 제물을 언제든지 가지고 오도록, 하, 오도록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백성들이 속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해당,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를, 단어를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타버린 제물로부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의미하는데 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번제를 계속해서 드림으로써 매일매일 삶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 지난 가을학기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 때요 어, 김경열 교수님께서 레위기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이 번제를 설명할 때 상번제라는 단어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상번제란 항상 드리는 번제를 의미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일년된 순양을 드리고는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는 처소에서 저녁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마음으로나 동참했을 것이다. 번제는 매일 매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 지금 저희 얘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년에 주기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더 이상 불 위에 번제물을 태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불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어, 이것은 교회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나 또는 공원이든지 그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하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 삶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데 어, 예배자의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자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다가 가슴이 그 뭉클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61%가 됩니다. 카톨릭이 11%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9.5% 기독교는 몇 퍼센트일까요? 기독교는 0.8%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보면 0.8%인 굉장히 작은 숫자이지만 이들이 작은 예배당에서 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발길을 향하고 정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기대감으로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생생하게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0.8%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한주 동안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 침공을 앞두고. 지난 2월 14일 브레이킹 크리스찬 뉴스 미국에 있는 그, 그 기독교 뉴스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의 무기인 기도와 예배를 러시아 침공을 막을 방패로 생각하고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하는 사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어, 저는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어, 나라가 위급하고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인데 이들이 택한 것은 사실 원래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빨리 짐 싸서 가족들과 도망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택한 것은 모여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가 다 도망가고 다른 종교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순간 이들이 바로 이 순간에 택한 것이 기도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 안에서 해결될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먼 미국 땅에서 이와는 다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랍고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꺼지지 않는 불을 준비하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성령의 불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의 기도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기도로 예배하라 소재라는 것은요 번제를 드린 이후에 드리는 것인데 어, 죄사함 이후에 헌신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선물, 헌물, 헌금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소재를 드린 후에 감사의 제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종류, 소재를 드릴 때 재물의 종류는 방법,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번제와는 다르게 소재는 상당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어, 이것을 곱게 빻아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섞고 유황과 소금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 재물은 재물을 재단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냄새가 되게 한다. 예, 말씀은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흠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 제사에서 들여지는 향기라고 할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받을 우리를 통해서 들여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것인데 어떤 향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 레위계에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는데요. 소재에 사용되는 기름. 이 올리브유는, 감람유는 성령의 상징이고요. 유황은 기도의 상징으로 성도들의 본질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인 곡식을 성령인 기름에 섞어서 기도를 상징하는 유황을 넣고 불살라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자신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유황계시록 8장에서는 천사가 일곱 번째 인을 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청사가,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8장 4절에서는 향연, 향의 연기죠.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귀한 새벽 아침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더욱 운전하실 때에도 일을 하실 때에도 중요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장가이며 중보기도자인 체리 힐이라는 여성인데요, 기다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매일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함과 우리 믿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가져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나 하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엄습하는 시험과 비극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기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함으로 당신의 장소가 웨이스팅 플레이스가 아닌 웨이링 플레이스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기도함으로써 쓸데없는 장소가 아니라 기다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세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처와 같은 곳 불안하고 위험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주일에 예배만으로 이것이 충분하겠습니까? 한번 기도한 것만으로 이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확신을 했어도 월요일 아침부터 한주 내내 내내 닥치는 삶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늘 든든히 버텨낼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일에 받은 은혜로 시작해서 매일의 삶의 예배, 그리고 그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 순간을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사태들을 보면서 미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자라났을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든든히 이겨내고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기적이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매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예배자로 매일매일 우리는 서야 합니다. 소재를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 유황을 넣고 주님께서 이렇게 넣으라고 하신 것 외에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구워서 구워서 그이 아, 가루를 주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너무나 텁텁하고 맛이 없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마자라고 하는 빵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거 먹으면 처음에는 막 고소해서 어, 너무 맛있다고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었냐 다음 날도 먹고요. 어, 이제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먹고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마트에서 어, 건빵 같은 거를 사 먹었는데, 어, 처음에 먹을 땐 고소하고 달달합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 텁텁하죠. 그때 등장하는 게 별사탕 같은 겁니다. 별사탕을 먹으면 아 이게 텁텁하던 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입이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침이 고이고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이 건빵 같은 것만 하루 세 끼를 먹는다면 여러분이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물도 안 주고 얼마나 힘들게 그 먹고 이것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맛없는 빵어 이렇게 먹기 힘든 힘, 먹기 힘들도록 이러한 조리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레위기 2장 보면 누룩을 넣지 말고 또 넣지만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꿀입니다. 그 이유는 누룩은 부패와 위선의 죄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꿀은 세속적인 쾌락과 유혹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소재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부패와 위선, 세속적인 쾌락이 없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죄를 속지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거룩하게, 매순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 연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패인, 방패와 무기인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 예배하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외자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